저희가 한 2년 전에 네. 촬영했을 때가 코로나 터지기 전이었죠. 그렇죠. 그 당시 지역이 경산이라고 했었죠. 경산.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요? 카카오 택시, 그 다음에 가맹 택시들. 가맹 택시라 보면은 택시에 왜 옆에 이제 카카오 모양 달고 위에 가득 노란색, 카카오 블루차라 그래요. 이제 그런 차들, 전국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저기 밑에 말도 안 되는 촌 있잖아요. 거기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구조를 먼저 보면은 네. 예전에 카카오 택시 하면은 그냥 어플로 손님만 받는 거였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아예 카카오라고 아예 마크까지 박아놓은 그게 가맹 택시. 네네. 그 두 개의 차이점은 뭐예요? 일반 택시들은 카카오를 받으면 그냥 뭐 카카오에 띄는 거 없이 회사 입금만 내면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카카오 모양을 담과 동시에 매다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카카오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손님을 길에 가서 태우든 개인적으로 태우든 카카오를 받든 하루 전체 수입 매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4.8%를 떼버리는 거예요. 카카오 콜에 대한 매출이 아니고 전체 매출이. 카카오 전략이 이런 거네요. 처음에는 공짜로 네네. 손님들만 이제 계속 보내준 거죠. 네네. 그렇게 해서 많은 전국의 대부분의 택시기사님들이 이제 카카오 플랫폼 쓰게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맹이 출범을 한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택시기사분들은 카카오 가맹 안 하고 네. 공짜로 그냥 카카오 손님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전체 매출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네. 떼면서 카카오 네. 가맹을 할 건지 네.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였죠. 그렇죠. 그럼 굳이 그럴 거면은 왜 사람들이 카카오 가맹으로 넘어요? 카카오에서 하는 말이 하루에 콜은 무조건 맞춰준다 그래요. 콜 수는. 이제 가맹이 출범하면서 먼저 가맹 쪽으로 콜을 다 밀어주고 그리고 남는 거를 이제 일반 카카오 어플 쓰시는 분들한테 네. 뿌려주는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블루를 하기 전에 일반 차들은 예를 들어서 10개를 받았는데 블루가 생김으로 해서 3개를 받고 이 차들이 이제 7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 편차가 너무 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맹하게끔 어쩔 수 없이 가맹하게끔 예전에 택시 문화가 길거리에 나와서 손을 흔들어야지만이 지나가는 택시를 잡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콜 문화로 바뀌어버린 거죠. 플랫폼이 만들어진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사업도 했는 게 이제 프로 멤버십이라 그래가지고 일반 차에도 우선적으로 콜을 띄워주는 시 템을 하나 만들었어요. 가맹 아닌 차에도 첫 달 서비스 한 달 무료, 둘째 달 39,000원, 셋째 달부터인가 하여튼 99,000원 했는데 요번에 그 청문회 떴을 때 카카오 이제 걸렸잖아요. 그때부터 뭐 꽃 배달 사업 취소하고 막 그랬는데 거기서 99,000원짜리를 39,000 고정가로 해버렸어요. 이제 하도 말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바꾼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39,000원짜리 쓰는 거예요. 그게 뭐 대충 들어도 10만 대는 지금 안 나가겠나 이런 생각은 해요. 그런 분들한테도 콜 대수는 한번 여쭤보셨을 거 아니에요. 비슷해. 그 전에 거랑 아니면 네. 카카오 블루랑 비슷해요. 카카오 블루는 못 따라가요. 보통 하루 매출이 얼마 정도 돼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 매출은 비슷한데 이제 시간이 길어진 거죠. 아, 내가 원하는 금액이 이 정도는 채우고 들어가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10시간 기준에 시간당 2만 원씩 올라왔으면 20만 원 이렇게 20만 원 목표를 세우고 네. 입금 띄고 뭐 내가 가지고 가는 거 계산을 놨었는데 이제 10시간 기준이 아니고 12시간, 14시간씩 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집에 가면 내가 숨만 쉬어도 빠지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핸드폰 요금, 보험료, 집세, 자녀 있으신 분들은 뭐 애들 학원비 여기서 나는 무조건 하루에 이 정도는 벌고 가야 되는데 못 벌면 안 되니까 이제 그만큼 시간이 더 늘어나버리는 거죠. 코로나가 영업 제한이 걸리니까 거기서 이제 또 타격이 오는 거고 매출은 한 2, 30%는 빠졌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매일 카카오한테 매출에서 일정 수수료를 떼잖아요. 네. 그게 한 어느 정도예요? 개인 택시는 4.8%가 이렇게 뛸 거예요. 전체 매출에. 회사 택시는요? 3.몇%라고 들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전략 잘 짰어요. 네. 근데 기사분들 입장에서는 아 그래도 카카오 때문에 그냥 차라리 더 낫다요? 아니면 차라리 카카오가 없을 때가 더 낫다요? 반반이에요. 반반. 일단은 모든 운송법의 택시에 대한 거는 거의 서울 수도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법이라든지 뭐를 만들어놓고 밑에 지방은 거의 버리는 카드예요. 따로 올리면 따로 오고 아니면 말아라 이런 분위기라니까요. 서울 이런 데는 택시 업계가 막 100개씩 이렇게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지역 같으면 두 개 한 개 이렇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달아버리면 일하시는 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타야 되는 거예요. 카카오 타기 싫은데 선택지가 없다니까. 아 이게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반반인데 네. 서울 경기 쪽에서는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이거 안 하는 회사로 가고 그렇죠. 선택할 수가 있는데 네네. 또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내가 가입할 거냐 말 거냐 선택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방으로 갈수록 선택지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선택지도 없는 데다가 또 일반 택시는 우리가 이제 손님이 딱 물으면 손님이 있는 위치, 손님이 가는 위치, 도착지가 보여요. 근데 가맹을 타게 되면 손님 위치만 보여요. 손님 어디로 가는지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콜을 내가 수락을 하면은 그때부터 손님 도착지가 딱 보이기 시작해요. 얘들이 매출도 맞춰줘야 되고 콜 대수도 맞춰줘야 되니까 우리 일반 콜도 많이 땡겨오르는 반면에 이제 똥콜이라 그러죠. 기본 요금 콜. 가깝게 가는 거. 그것까지 이제 도착지가 안 보이니까 막 밀어주는 거예요. 어쨌든 개수만 채우면 되니까. 그렇죠. 개수가 딱 오니까. 그리고 막 하루에 뭐 40개 이렇게 타는데 뭐 90%가 전부 다 뭐 기본 콜이고 막. 거기서도 불만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 택시기사님 입장에서는 기본 요금 나오는 거리는 안 가는 게 나아요? 가야 되는데 기본 요금 캐봐야 2km잖아요. 2km에 이제 기본 요금에서 플러스 100원씩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3km 가가지고 1km 가는 분 캐봐요. 짜증나죠. 기름값도 안 나오겠습니다. 3km 가가지고 아~ 500m 가면 짜증난다니까요. 아, 이 손님을 태우러 3km를 네. 갔는데 네. 도착지가 안 보이니까 그 카카오 시스템 자체가 이제 1대1로 딱딱 꽂아준단 말이에요. 콜이 딱 보여요. 그냥 취소를 안 누르면 자동으로 수락이 돼버려요. 무조건 가야 돼요. 그리고 또 안 가면 또 페널티 주고 페널티 말 먹으면 이제 카카오 못 타요. 이게 말은 회사 택시고 네. 개인 택시지만 네. 그냥 카카오한테 월급 받고 일하는 거네요. 그렇다고 봐요.
현재 카카오의 진행은 이렇게 됐고 네. 이게 뭐 앞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올지 안 좋은 결과가 나올지는 어떻게 더 지켜봐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뭐 카카오는 거의 자리 잡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카카오 가맹 사업이 원체 잘 되다 보니까 이제 티맵 택시들 우티라 그러죠. 서울에 많아요. 걔들이 이제 치고 들어온 거죠. 그 우티 네네. 이런 거는 카카오하고 차별점이 뭐예요?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받아가는 수수료가 다른 거죠. 2%인가 1%인가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후발주자니까 좀 더 싸게. 그렇죠. 이번에 또 이제 홍보기간도 있어가지고 한 콜 받아가고 가는 택시들한테는 2,000원 더 주고 막 이랬었어요. 홍보기간에. 프로모션 기간이니까. 네. 손님들한테도 반값인가 하여튼 택시비를 DC해 줬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콜수는 어때요? 카카오한테는 안 돼요. 카카오가 아마 점유율이 제가 대충 짱구 나도 한 7, 80%는 이제 거의 장악을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금 이렇게 손님을 보내주는 플랫폼을 네. 쓰고 있는 건 지금 카카오랑 팀의 요 두 군데라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이제 모빌리티 업체가 많이 생겼죠. 마카롱. 아, 가맹이 아니라 마카롱이 직접 차린 거예요? 그렇죠. 그때 마카롱이 개인 택시들한테 대안이었어요. 법인 택시만 이제 가맹을 모으니까 자기들도 뭐는 다 해야 되겠고 그때 딱 뜯는 게 마카롱이었어요. 그 당시 마카롱은 그것도 손님 보내주는 거였어요? 콜. 그때는 카카오 콜. 네. 마카롱 콜. 이렇게 됐는데 카카오가 블루가 생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얘들이 이제 또 머리를 쓰는 게 뭐냐 그러면 지금도 그렇지만 우티 차들은 카카오를 못 빨게 아예 정지를 시켜버려요. 카카오에서? 네. 마카롱은 처음에 이제 정지 먹었다가 MOU 체결이 돼가지고 지금은 카카오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콜을. 타다도 지금 카카오하고 지금 MOU 했어요. 근데 지금은 독과점이잖아요. 독과점 시스템은 아무래도 안 좋아요. 카카오에서 입금 후보로 그러면 뭐 기사들과 좀 날아가 버리니까 말이 뭐 개인 택시 옆에 법인 옆에 여기서 뭐 카카오한테 뭐 압력을 주니면 안 돼요. 카카오 절대 못 이기죠. 네. 제가 보는 건 그렇습니다. 처음에 카카오가 이렇게 플랫폼에서 공짜로 손님을 보내주고 할 때 네. 당시에는 당연히 좋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가다가는 야 이거 택시 결국에는 카카오한테 잡아먹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 당시에도 있었나요? 택시 기사들 네. 사이에서? 네. 다 예상은 하고 있었죠. 예상은 하고 있지만 네. 당장 뭐 손님을 보내주니까 그거를 네. 거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말은 다 욕해요. 근데 막 한두 달 지나면 자기들이 카카오 밟고 있어. 막. 그렇다니까요. 이게 시스템이 욕은 하지만 욕을 하면서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 자기는 이제 승강장에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손님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이제 카카오 차들이 붕붕붕 날아다닌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이제 아 저 차들만 돈을 번다. 나는 이제 굶어 죽겠구나. 혼자 계산기 막 두드리다가 한두 달 있다가 자기도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랬어요. 카카오한테 언젠가는 이렇게 될 거다. 욕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 결국은 기술이 발전해 나가고 이런 흐름을 막을 수 없는 이 시대 변화 속에서 네. 택시업계는 그럼 어떻게 살아남아야겠다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제가 생각해도 딱히 방법이 없어 보이거든요. 딱히 방법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버가 네. 나와서 싹 다 점령했듯이 네. 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타다가 나와서 일단 뭐 기사님들 반대에 부딪혀갖고 좌초되긴 했지만 네.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도 쏟아져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택시라는 이 업계 자체를 네. 이 미래 자체를 어떻게 보세요? 안 좋죠. 점점 안 좋아지죠. 그리고 세대교체도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세대 교체가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택시 업계는 발전적이지는 않다고 봐요. 그렇다고 현재는 지금 뭐 너무 어둡다까지는 아닌데 점점 어두워진다고는 봐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카카오가 지금 많이 성장한 측면도 있지만 네. 만약에 카카오라는 기업이 없었어도 다른 어떤 기업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겠죠. 카카오가 생기기 전에도 카카오 같은 프로그램은 많았어요. 콜 업체. 네, 거기서 이제 카카오가 들어가면서 자기들 인프라를 거기다 갖다 접목을 시켜가지고 갑자기 확 이렇게 커져버리는 거지. 시스템은 똑같은 시스템 많았죠. 그러니까 카카오가 없었더라도 그 자리는 또 어떤 업체 누구하든. 차지하고 네, 있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결국은 이 택시 자체가 다시 부흥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산업에 이렇게 종속될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플랫폼 업체에 이제 다 이제 종속이 돼가지고 걔들이 손님을 유치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거기에도 밥벌어 먹는 지금도 거의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고집 세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뭐 카카오도 안 받고 뭐 동네 콜만 받고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지역도 있고 우리 지역에서는 카카오 안 받아 지역 콜만 받아 이렇게 되는 것도 많고 싸움은 하고 있는데 점점 이제 손님들이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기사들 고집으로 이렇게 흘러 간 손님들이 이렇게 땡겨온다?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카카오 금융, 카카오톡 뭐 이런 거 다 쓰고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사실 이 영상의 목적도 카카오가 나쁜 놈이라기보다는 네. 이게 결국은 시대 흐름이라는 거죠. 시대의 흐름도 있는데 카카오가 너무 앞서간다는 거죠. 제가 보는 거는. 그리고 자기들 고집대로 가고 그리고 우리 이제 택시를 대표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이제 얘기는 하지만서도 카카오에서는 콧방귀만 껴버리고 요번에 뭐 국정감사 아니었으면 뭐 카카오 뭐 우리말 들었겠습니까? 안 듣고 있지. 조금 이제 시간을 둬가지고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맞춰 가면 되는데 얘들은 자기도 이만큼 커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해버리는 거죠. 끝으로 같은 뭐 동종업계 택시 기사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어렵고 이 와중에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지만 일단 뭐 사고 없이 열심히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뭐 자기 뭐 신세 한탄하지 말고 카카오 욕하지 말고 시대 흐름에 따라 열심히 카카오 열심히 받아다니고 우티 콜 열심히 받아다니고 손님한테 틱틱 대지 말고 그리고 뭐 밤에 이제 가다 보면 왜 손님한테 맞은 차들 많잖아요. 근데 뉴스에 나오는 거 몇 개라고 말이에요. 그런 사건 많아요. 전국적으로 따지면 하루에 뭐 몇백 건은 일어날 거예요. 손님한테 맞는 거. 그 맞을 때도 잘 맞아야 되고 저처럼 그때 얘기 드렸잖아요. 다 맞아놓고 소송까지 가는
왔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배째버린다고 니가 알아서 나한테 돈 받아 이래 돼버리니까 뭐 어쩔 방법이 없잖아요. 상황 보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해버리지 괜히 달게 들다가 젊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깁니까? 그 숨은 사람들한테 말 듣습니까? 뭐 맞았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민사적으로 내가 이길 건 맞지만 네. 그 사람이 돈을 줘야 되는데 배째라 그러면 뭐 그만이니까 네. 그러니까 최소한 벌금은 받겠죠. 이제 그 뒤에는 민사적으로 해결이 되면 좋죠. 안 되면 왔다 갔다 한 시간에 조서 시간에 병원 왔다 왔다 한 시간에 병원 비에 그다음에 소송하면 소송 비에 이런 거 다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괜히 거기서 이제 시비 붙었다고 씩씩하게 싸우든지 씩씩하게 맞지 말고 이 상황 피할 수 있으면 네. 피해버리고 피해버리고 술 취한 손님들 그냥 달래가지고 그냥 내려놓고 가뿐히 있든지 특히나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자 손님들 술 먹고 탁 좀 차지 마. 아, 나 돌아보겠다니까요. 경찰 불러도 경찰들도 자기들도 어떻게 못해요. 택시 기사도 손 못 대고 경찰도 못 대고 못 된다니까. 영어 못 하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남자분들은 우리가 뭐 깨어갖고 경찰서에 가갖고 경찰분도 끄잡아 내려갖고 우리 부탁합니다 하고 가면 되는데 여자분들 진짜 내 다 부탁드리는데 여자분들 특히나 좀 술 먹고 자지 마지. 더럽겠다니까. 일단은 그 카카오라든지 택시를 대표하시는 분들 뭐 각 협회 장들 그다음에 거기 있는 간부님들 그다음에 뭐 국토부 장관님들 뭐 택시에 어쨌든 그쪽으로 관련되시는 분들은 정말 무엇을 만들 때 항상 수도권 지역을 생각하고 그것만 만들지 말고 밑에 지방도 좀 생각해갖고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시큼 만들어놓고 누구 밑에 지방은 따라와 안 따라오면 그냥 버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카카오 블루도 좀 업체 한 개 있는 시동네는 좀 찌르지 말고 좀 그거 걸러가면 되지. 그거 한 개밖에 없어갖고 그거 들어와갖고 블루 달아놓고 뭐 다른 분들 뭐 일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막 그냥 그런 거는 일을 하면서 이제 좀 걸을 건 좀 걸으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택시 운행을 직업적으로 생각하신 분들 있다면 이분들에게도 해주실 싶은 말씀. 접근성이 딴 직업보다는 편쳐. 시험 쉽고 자격증만 있으면 어느 회사나 다 받아주니까 면역은 노는 차가 많으니까. 일단 바로 일할 수 있으니까. 네. 그거 하나 보고 들어와가지고 정말 어떻게 할 줄은 모르죠. 그냥 뭐 처음에 들어오면 정말 열심히 타요. 막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뭐 있는 손님 없는 손님 카카오도 열심히 받고 콜 뜨는 거 막 족족이 다 다니고. 근데 그러다가 사고 난다니까요.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어디서는 탈이 나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고 들어오지 말고 딴 기술 있으면 택시 하지 말고 딴 기술 하고. 여기 나왔던 수많은 직업을 가지 분들 중에 에? 열심히 해서 탈나는 직업이 이게 처음인 것 같은데. 열심히 해서 탈나는 직업. 열심히 하면 좋긴 좋은데 이제 열심히 해도 탈이 날 가능성이 있는 직업이다. 열심히 하면 자기 잠안자고 하니까 몸 관리도 좀 알아가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웬만하면은 다시 한번 생각은 아니고 망설여봐라 이거죠. 망설여봐라. 거기 기사 받아요 이런 전화하기 전에 한번더 이제 택시 자격증을 보면서 하, 내가 과연 이거를 해가지고 이 시국에 어떻게 돈을 벌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도 택시 타보면은 매달이 뛰면 돈막 올라가는 거막 이거 쉽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항상 또 해보면은 스트레스 많고 사람 대하는 직업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경산에서 회사 택시를 타고 계시는 기사님 모시고 최근 택시 시장에 진출해 있는 플랫폼 사업과 택시 업계에 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저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레라이스였습니다. 최대한 감사드립니다. 네.